저도 이렇게 신청곡만 없네. 네, 원래 짜는 나도 야 짜는 갚으느라고 한번 해보고 원래 이런 거는 끝날 때 하는 거요. 그래 또 우리 제일 무서운 분이 팬이더라고. 저도 팬이 두 명이 생겼어요. 네. 고맙습니다.
예. 내 팔자가 기박하지만은 자 바뀌죠. 내가 만들기에 따라서 사주 팔자가 바뀝니다. 자 어떻게 만드냐고요? 성형을 해야지. 눈도 좀 하나 크게 더 만들고 가슴도 좀 크게 만들고 여기다가 또 호주개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또 무엇이냐 성형수술 주름도 없애고 주름장도 없애고 그래갖고 성형을 하면은 인연의 팔자도 아주 기가막히게 좋은 팔자로 바뀔 거라 믿으면서 자 사주 팔자를 여자끼로 해갖고 나도 한번 감아보자. 한 다섯 번 감아갖고 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. 야, 거기, 내가 사주팔자. 내 사주팔자 세우라고 나도 집어주고 기도하지 그랬어. 그러면 너네 사주팔자 상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아까보다 박수. 세상에 여기 오신 분들 총 몇 분인가요? 364? 그분 중에 박수치고 매너 있는 분, 교양 있는 분 다섯 분 계시네. 아 오늘부터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다섯 분으로 늘어났습니다. 괜찮네요. 예. 처음에 혼자 외로이 쓸쓸해와가지고 혼자 울고 불고 그랬는데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더니 두 명 되고 이제 다섯 분까지 돼서 정말로 좋습니다. 역시 사람은 많이 오래오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. 예, 오늘 진짜로 기분도 좋고 예, 날씨도 좋고 오늘 행복하고 웃는 날 만드시기를 바라면서